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제일런 램지는 르브론 제임스가 NBA가 아닌 NFL 진출을 선택했다면 그저 그런 선수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일 쿠즈마는 데니스 슈레더의 레이커스 데뷔전 소식에 4승 10패의 레이커스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네요. 피닉스가 쿠즈마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한 서부 관계자에 따르면 드레이먼드 그린의 행선지로 클리퍼스, 보스턴, 피닉스가 언급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중 클리퍼스가 가장 가능성이 있으며 마커스 모리스, 노먼 파월 등이 트레이드 매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트레이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미안 릴라드가 그레이드 1 오른쪽 종아리 부상을 당했고 1에서 2주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줄리어스 랜들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며 그 이유는 이번 시즌 개선된 슈팅력과 플레이 때문이라고 하네요. 에반 포니에는 뉴욕의 현재 로테이션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프로 정신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마이크 콘리가 왼쪽 무릎 염좌로 최소 2주간 결장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인대 쪽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